지난 영상에서는 현존하는 방법에 대해 마이클 싱어와 에크하르트 톨레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오늘은 그렇다면 현존하는 것이 과학적으로 어떤 효과가 있는지 조 디스펜자 박사의 이야기를 들어볼게요. 우리가 가진 정신 상태는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생존 중심의 정신 상태와 창조 중심의 정신 상태.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스트레스와 같은 낮은 수준의 감정과 기쁨, 사랑의 감정이라 할 수 있죠. 가만 생각해보면 지구상의 90%는 하루의 90% 동안 스트레스를 받으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내게 위협이 되거나 불확실하다고 여겨지는 상황이 찾아올 때마다 아프리카 초원에서 사자에게 쫓기고 있는 영양의 처지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사자를 목격한 영양은 즉시 싸우거나 도망치게 하는 신경계를 발동시키고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모든 에너지를 총동원합니다. 이 에너지가 모두 동원되면 몸은 순간적으로 에너지가 솟아오르는 것을 느끼게 되고 이때 분비되는 화학물질은 강한 중독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격성, 분노, 증오, 심판, 두려움, 불안감, 고통, 괴로움, 속수무책, 무기력에서 비롯되는 감정과 스트레스의 감정은 완전 동일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루의 90% 동안 이런 감정을 안고 살아가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런 감정은 자아로 하여금 이기적으로 행동하도록 부추깁니다. 자기 위주고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만 중요하다고 여기고 오로지 자신만을 생각하도록 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사자에게 쫓기는 영향은 오로지 세 가지만 생각합니다. 자신의 몸, 주변 환경, 그리고 시간. 영양은 쫓기면서 이런 식으로 생각합니다. 내 몸을 지켜야 해. 내 몸이 최고 우선순위야. 주변 환경은 어떻지? 어느 쪽으로 도망가야 하지? 저기까지 가는데 얼마나 시간이 걸릴까? 도망가면서 스트레스의 감정을 느끼고 있는 영양은 이처럼 자신의 몸, 주변 환경, 그리고 시간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게 되며 장기적인 계획 따위는 안중에 없습니다. 장기적으로 성장하고 잘못된 것을 고치고 새로운 것을 창조하고 배양하는 데는 관심이 없습니다. 당장 직면한 위기부터 모면해야 하거든요. 스트레스라는 감정의 화학물질이 장기적으로 꾸준히 분비되면 몸을 해친다는 것은 이미 과학적으로 밝혀진 사실입니다. 자연계의 모든 생명체는 단기적으로만 스트레스를 받도록 설계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스트레스 반응을 조절하지 못하고 꺼버릴 수 없다면 병에 걸리게 됩니다. 인간은 그 어느 생명체보다도 현실감 있게 상상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생각만으로도 스트레스 반응을 일으킬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고민거리들을 생각하고 아직 찾아오지도 않은 미래에 닥칠지도 모르는 최악의 시나리오도 리얼하게 상상해낼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이런 생각들의 정신을 집중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뇌는 마치 그 최악의 상황이 현실화된 것이라 착각하고 그 감정을 동반하는 화학물질들을 분비해버립니다. 무의식의 실체라 할 수 있는 우리의 몸도 현실에서 실제로 일어난 사건과 머릿속에서만 상상한 모습을 구분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기억 저편의 깊은 곳에 저장되어 있는 과거의 아픈 기억들까지 끄집어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고 머릿속에서 그 기억이 떠오르면 마치 실제로 그 일이 일어난 것처럼 반응합니다. 그리고 과거의 경험과 관련 있는 감정들을 느끼게 되고 몸은 과거에 있었던 그 일을 다시 경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이처럼 과거 또는 미래에 집착하면서 자신의 몸을 길들이고 있습니다. 현재의 순간에 대해서는 신경도 안 써요. 하지만 자신의 삶과 창조물을 사랑하고 뭔가 일에 빠져서 활기가 넘치는 상태, 지금 이 순간에 절대적으로 충실해지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현실에 충실하고 생존 모드의 감정에서 자유로워진 상태에서는 부신 등 몸의 하부에 속한 호르몬 센터에 더 이상 에너지가 존재하지 않게 됩니다. 나의 생각과 느낌을 관장했던 과거의 성격이 사라져버리는 겁니다. 예전처럼 부정적인 생각을 더 이상 하지 않으니까 갑자기 그 많은 에너지가 가슴으로 유입됩니다. 제가 지금 하는 얘기는 형이상학적인 개념이 아니라 과학적이고 생리학적인 현상입니다. 에너지가 가슴으로 이동하면 전보다 덜 분석적이게 되고 타인을 함부로 심판하려 들지 않게 됩니다. 사랑, 기쁨, 영감이 충만한 상태에서는 분석을 하거나 타인을 심판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우리 몸이 이처럼 강한 감정의 굴레에서 벗어나는 것이 곧 우리의 자연적인 상태이자 창의력으로 넘치는 상태입니다. 창의력이 넘치는 상태에서는 자아가 사라집니다. 사물도 사라지고 시간도 사라집니다. 그리고 이처럼 높은 차원으로 진입하게 되면 우리의 몸도 기뻐하고 속박에서 해방된 기쁨을 맛보고 뭔가 큰 존재, 모든 것의 원천이라 할 수 있는 존재에 접근했다는 기분이 들게 됩니다. 반면 생존 모드로 살아가면 타인과 거리감이 느껴지고 연결 상태가 단절된 듯한 느낌이 들게 됩니다. 오로지 자신만을 생각하는 짐승의 상태가 되는 것이죠. 이 상태의 반대가 곧 자아를 상실한 상태입니다. 자아와의 연결이 끊어진 상태, 자아가 삶에서 사라진 상태가 바로 자연적인 상태입니다. 사람에게 변화의 시점이 찾아온다는 것은 익숙한 것을 버리고 미지의 영역으로 발걸음을 내딛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유전적으로 그리고 역사적으로 보았을 때 미지의 영역으로 진입한다는 것은 내게 위협이 될 수 있는 곳으로 걸어 들어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내가 뭔가를 창조하기 위해서 태어났다는 사실을 이해하게 되면 미지의 영역으로의 진입은 하나의 흥미로운 모험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순간에 우리의 몸도 새로운 환경에 맞게 재정비하는 것입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인데요. 정리하자면 두 가지 상태가 있다. 하나는 생존 중심의 스트레스 받는 상태이고 다른 하나는 창조 중심의 자연적인 상태이다. 스트레스를 받는 상태가 되면 몸에서 스트레스와 관련된 화학 물질을 분비하는데 이것이 중독성이 강하고 병을 일으킨다. 그리고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으로 만든다. 반면에 자연적인 상태는 사랑, 기쁨, 영감이 충만하게 된다. 이 상태가 되기 위해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에 충실하게 임하는 것이다. 오지 않은 미래의 걱정이나 과거의 안 좋은 기억이 불러오는 감정에 빠져 있을 때 우리의 에너지는 하부의 호르몬을 자극하는데 현재에 충실하게 되면 그 에너지가 가슴으로 향한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타인을 심판하는 것이 불가능해지고 몸이 기뻐하고 속박에서 자유로운 느낌을 받게 된다. 여기까지입니다. 바꾸려고 노력해서 과거에, 미래에 에너지를 쓰기보다는 놓아버려서 현존함으로 자연스럽게 에너지가 쓰이는 것이 스트레스를 덜 받으면서도 창조적인 일들이 일어나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